정치권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논란에 갇혀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추가 해명이나 사과를 내놓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MBC를 찾아가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에선 언론에 제갈 물리지 말라고 꼬집었습니다. 보도에 김형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른바 MBC 조작방송 진상규명 TF 의원들이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박성재 사장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직원들이 막아서면서 불발됐습니다. 언론 탓 하지 말고 확인부터 먼저 해라. 먼저 해라. 먼저 해라. 먼저 해라. MBC는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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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들은 MBC가 미국이라는 자막을 임의로 넣고 백악관과 국무부에 메일을 보내는 등 의도적으로 외교 문제를 일으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을 외교 참사로 주장하여 정권을 흔들어보려는 속셈입니다. 제2의 광우병 선동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MBC 사장과 보도국장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과기방통위 소속 의원들이 왜 사고는 대통령이 쳐놓고 MBC 탓을 하냐며 언론의 제갈 물리기라고 맞받았습니다. 갈수록 국민의 비판이 증폭되니까 겨우 생각해낸 것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하듯 떼지어 MBC에 몰려가서 항의한다는 것입니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가 여야 간 협의가 안 된 만큼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상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안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시한인 내일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최우선이라며 최대한 협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